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서구청 앞쪽에 그 제로웨이스트샵 허그어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원순환 협치 사업으로 불러주셔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앞에 있는 분들과 아주 편하게 좀 쉽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마련한 주제는 3R 준비하셨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듀스 부분, 그러니까 좀 감축하는 부분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소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산 단계부터 들어가는 자원 그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해 보는 게 이 리듀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로 웨이스트, 뭐 리듀스 이런 걸 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떠올리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좀 이렇게 외화도 갚고 해보자 하던 그 시절의 그 아나바다가 사실 리듀스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게 리듀스의 개념인데 제로 웨이스트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서 제로 웨이스트 다 아시나요? 개념? 뭐 쉽습니다. 그냥 제로, 0을 만들자는 거고, 웨이스트는 이제 쓰레기를 0으로 한 거죠. 쓰레기를 0으로 만들자.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쓰레기를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릴 이제 순환경제인데, 순환경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품을 어떤 거를 사서 쓸 때, 만약에 뭐 마스크를 내가 사서 쓴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가 그냥 나한테 내가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폐기, 그 다음에는 몰라잖아요 사실. 근데 이 마스크의 원료부터 어디에서 올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면서 어떤 탄소 배출이 되고, 또 폐기했을 때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마스크가 다시 이제 생산으로 가서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이런 자원도 낭비하지 않고 쓰레기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경제 개념이 이제 순환 경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처음에는 제로 웨이스트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고 98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98년에 뭐가 있었죠? 네, IMF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제로 웨이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고려할 틈이 없었지만, 이제 미국은 그때 잘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좀 감축을 시키고, 그러니까 소비되는 자원을 감축을 시키고 쓰레기도 좀 적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98년에 미국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해서 이제 다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또 재원으로 자원으로 쓰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 한 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처음에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 생겼을 당시에는 자원 관점의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낭비가 없이, 자원의 낭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던 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산업계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던 게 이 제로 웨이스트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고민을 하게 됐냐? 세계 인구는 많아지는데 가용 자원은 계속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원을 줄여보자, 우리가
계속 쓰는 이런 자원을 줄여보는 게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죠. 2008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계나 지자체 그런 큰 규모에서 생각하던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각 개인 아니면 이제 공동체의 생활 방식으로 침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고려하면서 살아가 보자. 즉 이제 3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낭비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점점 늘어난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경쟁 성장률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생산해내고 소비해내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겠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와 이제 탄소 배출, 지구 환경 악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진화가 계속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주창한 사람이 이제 베아 존슨이라는 여성분인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일단 매일 50만 톤씩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폐기물들은 다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양들 중에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되는 양은 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폐기물로 간다. 네, 보실 수 있고 또한 이 폐기물 중에는 당연히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뭐 땅에 묻히기도 하지만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러는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쪼개집니다. 나노 단위로 이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네. 그런 미세 플라스틱 또는 이제 미처 다 갈아지지 못한 뭐 어떤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양 생물한테 이제 먹힙니다. 네. 죽은 해양 생물들을 보면은 배를 갈랐을 때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들이 나오게 되고 뭐 당연히 그 해양 생물들의 이제 생태계를 거쳐서 인간한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도 많은 플라스틱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네. 매달 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들,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원순환, 전환마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줄여보는 시도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베아 존슨, 이분이 누구냐? 이분인데요. 일단 프랑스 분이신데 미국에 가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렇게 유리병 하나에 무언가를 담아놨죠. 근데 이게 이 베아 존슨 가족 그 4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모은 쓰레기의 총량이에요.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분 말씀하신 게 이제 5R 실천법이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3R 말씀드렸는데 그 3R이 이 5R에 속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5R은 거절하기, 줄이기, 다시 쓰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첫 단계가 거절하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전단지도 받고 아니면 어디에 가서 뭔가를 이제 사 먹을 때 뭐 일회용 수저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자 이거죠. 뭐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해도 명함 같은 거 그냥 사진 찍고 거절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뭔가 이제 물건들을 계속 줄이자는 거예요. 나한테 물건이 안 오면 버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가장 먼저 이제 거절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이기
말씀하셨는데 줄이기는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양도 당연히 줄여야 되고 소비를 할 때 자체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물건을 이제 사서 올 때 패키지에 담겨 있잖아요. 어떤 비닐이나 뭐 상자나 이런 데 담겨져 오는데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나면 소비자 거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비닐이나 상자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쓰레기가 당연히 배출되죠. 그래서 이제 구매할 때 당시부터 좀 쓰레기를 안 가져올 수 있는 구매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줄이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또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줄이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옷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의류 수거함 여기에 놨다 이거죠. 물론 아 나는 이제 좋은 마음에서 이제 누군가 이거를 다시 입어주겠지 하고 이제 수거 이렇게 기부 뭐 이렇게 합니다. 네 하는데 사실 그게 누구에게 기부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제3국으로 가서 쌓여요. 네. 매립지에 쌓여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제3국의 아프리카 아이들도 뭐 거기에 있는 성인분들도 이미 너무 많은 그런 의류 폐기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줄이는데 뭐 그런 기부도 좋지만 주변에 내가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좀 나눠주자. 네, 나눠주면은 그 사람은 쓸 것이다. 그러니까 뭐 멀리 보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그럼 줄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쓰기 뭐 다 아시죠? 이제 한번 구매한 것을 내가 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지만 한 번 더 쓰면은 활용 가치가 있고 네. 또 그 한 번만큼은 내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계속 다시 쓰자 이거죠. 내가 구매를 할 때 가져온 비닐 뭐 지금 쓸모 없어 보이고 하지만 잘 뒀다가 뭔가를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어디에 뭐 여행 갈 때 거기다가 뭐 뭔가를 넣어서 또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쯤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재활용하기.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잘 재활용을 시키자는 거죠. 네, 분리배출함이 있는데 재활용을 안 하는 건 현대 시민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시키자라는 거고 이제 썩히기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잘 깔려진 그런 땅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썩힐 자리가 없어요. 사실 네, 마땅치가 않은데 이제 미국은 뭐 자기 정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앞마당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썩히자. 뭐 나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썩혀버리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R 실천법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1년에 요거밖에 안 나오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생활 속에 묻어지면서 점점 이제 너도 나도 아, 제로 웨이스트 하자. 제로 웨이스트 소비하자. 착한 소비하자 막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게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은 2008년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 8년이 지난 때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서울 성수동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가게가 딱 등장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반응은 없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꼭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거기에 가려면 뭔가 담을 거리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쓰레기 그 방역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쓰레기에 완전 이제 좀 맞닥뜨려진 거죠. 네, 맞닥뜨려지고 점점 또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살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결국엔 인간이 버린 짓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제로 웨이스트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이 제로 웨이스트 소비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소비, 폐기 이 단계까지 전부 다 친환경적인가를 따져보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산할 때 이 원료가 그냥 화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냐 아니면 재활용된 원료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아니면 음식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뭐 유기농이냐 아니면 뭐 비료를 많이 써서 뭔가 농약을 많이 쳐갖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키운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이제 생산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 단계에도 이것이 소비자의 앞까지 왔을 그 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뭐 어떤 탄소 배출이 많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직접 이제 와서 뭐 직거래를 한다. 그럼 탄소 배출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유통사를 거쳐서 왔을 때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될 거고 또한 뭐 트럭이나 이런 것들로 운반이 될 텐데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이제 그 연료를 가지고 쓰니까 탄소 배출이 될 건데 이런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전기차 같은 것을 이용을 하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소비 소비할 때 우리 소비자가 이 만들어진 물건,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이제 사러 갔을 때도 뭔가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네, 어떻게 친환경적일 것이냐. 요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도 고민하고, 이제 폐기 단계. 어떻게 이 내가 소비한 것들을 잘 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쓰레기로 안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름에서 무덤까지 전부 다 친환경적인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 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소비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에요. 제로 웨이스트 샵과 이제 리필 스테이션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로 웨이스트 샵은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한 친환경 생활 용품을 판매하고요. 기본적으로 무포장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 포장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뭐 화장품류나 뭐 세제류 이런 뭐 이렇게 따로 안전을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 라벨링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무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샵이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대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탈락된 동물의 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제 자연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분해 가능한지 뭔가 이제 수세미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던 수세미는 아크릴 이렇게 실로 짠 플라스틱 수세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판매하는 수세미는 완전히 자연적인 그 천연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수세미 열매를 잘 키워가지고 거기에 껍질을 까서 네, 그걸 잘 말려서 그냥 수세미 설거지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 그러니까 땅에 뭔가 이제 화학적인 비료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결국엔 그런 화학적인 것들이 쭉 내려가서 하천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땅도 양분들이 올바르게 다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도 이제 오염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키우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작물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재배가 되는 거고 사람들도 건강한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 제품들을 좀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제나 화장품류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은 유해한 성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그런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 남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나면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일단 배제를 하고 좀 좋은 성분들로만 뭔가 내 몸에도 남지 않고 오염도 시키지 않는 그런 원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필 스테이션 요게 저희 제로웨이스 샵들에 쫙 이제 있는데 뭐냐면 세제통 이게 20리터짜리거든요. 벌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벌크통들을 쫙 이제 갖다 놔요. 뭐 주방 세제도 있고 세탁 세제도 있고 섬유 유연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손님이 용기 그러니까 뭐 세제통이겠죠? 세제통을 갖고 오시면 그냥 여기 있는 벌크통에 있는 액체만 따로 이제 리필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리필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제도 이렇게 있고요. 화장품류도 있어요. 뭐 샴푸나 아니면 뭐 바디워시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곡물류도 있어요. 쌀, 현미, 귀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견과류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용기 뭐 또 유리병, 뭐 비닐팩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계속 이제 내용물만 구매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았던 용기는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니까 결국엔 폐기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쓰레기가 없는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가 단연 이렇게 물건만 사서 쓰는 것이냐?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 소비 문화에 또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자원 순환이에요. 네. 소비를 하는데 내가 집에 있는 플라스틱 뚜껑을 가지고 가서 요거를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얻은 포인트로 또 구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 과정 전체에 자원 순환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 뚜껑이나 투명 페트병이나 아니면 우유팩, 멸균팩, 뭐 커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예쁘게 씻어서 잘 말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희와 같은 제로웨이스 샵에 가져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 품목으로 바꿔드리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려서 나중에 이제 소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이제 할인해드리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손님분들은 이제 재활용시킨 제품을 좀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아서 갖다 줬는데 이걸로 다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또 구매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 과정 전체에 자원순환이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처음 하나가 생겼지만 그 제로웨이스트 샵이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2020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초반부터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생겼고 서울에도 지금 한 30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강서구에도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제로웨이스트 얘기는 이 정도 제가 했고 이제 순환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순환경제도 뭐 제로웨이스트의 일환입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환경적인지 확인하고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순환경제 시스템에서는 요람에서 요람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소비하고 버렸을 때 이것이 다시 자원이 돼서 생산 과정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순환 경제인데 네. 그림을 보시면 리니얼 이코노미니까 선형 경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선형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냥 내가 소비해서 버리면 땡이었어요. 네, 버리면 땡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림 보셨듯이 50만 톤의 쓰레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자. 네, 선형경제가 아니고 순환경제를 바꿔나가자 한 건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시프트, 그러니까 전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아까 아나바다, 뭐 5R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좀 이 폐기 과정을 늦추자. 예, 해서 이제 리사이클링 이코노미, 이 재활용 이 경제를 이제 먼저 실현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단계거든요. 이 단계를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소비를 해서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고 다시 이제 생산 과정으로 가는 이런 순환 경제를 만들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순환 경제로 가야만 이제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해질 것이고 또한 이제 뭐 집에 가족들도 다 계실 텐데 우리 자녀, 네, 아주 소중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사열화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경제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순환경제, 뭐 제로웨이스트 이런 걸 고려를 안 했었단 말이죠, 기존까지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얘네들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짐을 주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레타 툰베리 같은 그런 어린 환경운동가들이나 아니면 뭐 최근엔 또 뭐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소녀들 아니면 이제 갓 뭐 20살 이 정도 된 여성 활동가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게 왜 여태껏 당신들은 열심히 쓰고 버리고 했으면서 네,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 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얘기들을 저는 듣기가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좀 이렇게 쓰레기를 줄여보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순환경제로 가야 됩니다. 네, 순환경제로 가야 되고요. 이 순환경제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리사이클링이랑 업사이클링인데 되게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한데 약간 이제 개념을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리사이클링은 우리가 만약에 뭐 소주를 마셨습니다. 뭐 소주나 맥주를 이제 마시고 병을 분리배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병이 그대로 재사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분리배출을 해서 이제 재활용 선별장을 통해서 재활용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게 병이 뭐 깨지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가나 했으면 이게 그대로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은 파쇄를 시켜가지고 이제 녹여서 새로운 병으로 만들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업사이클링은 네, 여기 이제 티셔츠 보이시죠? 티셔츠가 뭐 면으로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쭉쭉 늘어나는 성질은 이제 폴리,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폴리 소재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운동복은 다 폴리 소재거든요. 근데 이제 폴리 소재는 이렇게 커팅을 해서 원사로 실로 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내가지고 그 실로 다시 이제 티셔츠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제품, 뭐 가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재탄생을 시키는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은 뭐 비슷한 질의 제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면 업사이클링은 이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업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경제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련 제품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투명 페트병 우리가 요즘에 깨끗하게 라벨 떼고 안에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찌그러뜨려서 병뚜껑 끼워서 이렇게 분리배출하죠. 네, 그렇게
분리배출을 잘 하시면 이렇게 화장품 용기로 재탄생합니다. 네. 요거는 100% 투명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소비자가 소비를 하겠죠? 이제 소비를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쫙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깨끗이 라벨 떼고 씻고 말려서 찌그러뜨리고 다시 배출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또 한 번 다시 만들어져요. 네, 바로 리사이클링 사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ESG 개념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나 아니면 이미 해외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이 착하게 생산을 하고 니네가 이런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느냐의 지표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이런 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가게에서 모았던 커피 찌꺼기 네, 열심히 화분이나 뭐 연필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연 자원순환, 뭐 순환경제뿐만 아니고 일자리도 창출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다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경제 하에서는 그런 일자리도 창출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에너지바인데 에너지바 보통 그냥 그 잘 생산된 견과류나 뭐 곡물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맥주, 식혜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죠. 부산물. 그 부산물도 영양 덩어리예요. 네, 그런 걸로 에너지바를 만든 겁니다. 네, 요건 뭔지 아시겠죠? 네, 소방관의 방호복이에요. 네, 소방관이 이제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나면 그 방호복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미 기능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폐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렇게 가방으로 만드시거나 뭐 카드 지갑을 만들거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아, 이제 젊은 층들은 유니크하다. 아, 뭔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 이게 이제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거래.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요거를 업사이클링 한 거래. 그러면은 젊은 층들은 더 호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보다 먼저 나온 게 이제 그 프라이탁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프라이탁은 뭐 어떤 천막이나 이런 소재로 만든 건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은데 젊은 층들은 굉장히 그거를 선호를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보이시는 에코백이 바로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옷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트병을 쫙 뽑으면 원사가 됩니다. 네. 원사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만든 거죠. 네. 이 가방은 젊은 엄마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이 원사를 그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네, 일본 수입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페트병을 분리배출을 한 게 그러니까 잘 분리배출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최근에야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좋은 양질의 투명 페트병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걸로 이제 분쇄를 해서 이제 투명 알갱이로 쫙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미 조금 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일본에서 그런 재활용 원료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아픈 현실이긴 한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내에서 얻어진 그런 원료로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 타이어, 이제 화물차 같은 거를, 화물차가 바퀴가 되게 많아요. 네, 열 몇 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 타이어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고 그거를 이제 폐기 처리장에 가면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쌓였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 폐 타이어는 그냥 고형 연료로만 사용이 돼요. 아니면 아스팔트 연료로 사용이 되거나.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재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폐 타이어를 신발 밑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화 쪽으로만 순환경제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순환경제는 계속 쓰레기가 발생시키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 제품 거래를 하는 서비스, 네, 당근마켓 많이 쓰시죠? 네, 이게 순환경제의 일환입니다. 네. 순환경제에서 이제 당근마켓 중고 나라 이런 걸로 중고 거래를 해서 계속 내 물품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내가 또 사용하고 하는 게 순환경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해서 쓰거나 수선해서 쓰거나 뭐 기능 복구해서 쓰거나 하는 게 또 순환경제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 옷이나 가구 이제 리폼해서 사용하시는데 옷은 또 젊은 층은 이렇게 내가 입던 옷을 여러 개 갖고 가서 잘라요. 반을 잘라서 두 개를 합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입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옷에다가 기존에 안 쓰던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가지고 입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구 집에 뭐 장롱이나 서랍장이나 못 쓰는 게 있다면 이제 목공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뭐 이렇게 자르거나 해서 뭐 탁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도 있죠. 따릉이. 네, 이것도 이제 순환 경제 일환이에요. 네, 소유하지 않고 계속 공유해서 재사용하는 거. 네, 그거고 이제 소카도 있죠. 공유 차량. 에어비앤비, 공유 숙소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순환경제의 일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을 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자원 순환 로봇인데 이게 이제 투명 페트병이랑 음료 캔을 이 기계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넣어요. 네. 넣으면은 내 휴대폰 번호로 이제 적립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하나당 10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는데 쓰레기로 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도 하나에 10원씩이라도 내가 돈으로 만들면 이게 가치가 생기고 또 그게 또 모이면 또 자기가 용돈 쓸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이런 자원순환 로봇을 만들어서 곳곳에 비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로웨이스트 얘기했고 이제 순환경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경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 미래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인간, 뭐 동물 모두를 위해서 이제 제로웨이스트랑 자원순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